히터지아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그럼 화평해야지. 아, 화평을 지금 하진 말고, 명력 100 버렸지만 뭐 상관없겠죠? 화평을 지금 하지 말고, 이거 먹은 다음 하죠. 두개 지금 먹고 있으니까. 예, 이거 먹은 다음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주세요. 먹었네? 그럼 지금 하죠. 바라고스는 뭐,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영주만 잡은 거죠. 뭐 딱히 땅을 뺏은 건 없고요. 영주를 잔뜩 잡았습니다. 다음 스터지아 차례네? 왜 덤빈 거야? 스터지아는 병사 열심히 모아도 얼마 안 되지 않나요? 5천이나 되네? 저기 군단 있다. 잠깐만요. 이거 뭔 깡입니까? 바로 옆에 그냥 있네? 덤벼. 덤비네? 내가 더 많은데? 제 생각에는 병질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덤비는 거죠? 봐봐요. 아, 병질이 좋네. 덤빌만 했군요. 어때요? 오, 괜찮다. 궁수가 여기서 쏘고 저쪽은 이제 기병이 막아주고요. 여기가 보병. 너무 좋은데. 가 어딜 들어와 지금 내 땅이야. 너희 마을이지만 내 땅이라고. 했다.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잡았나 볼까요? 스터지아도 가차 없이 처역입니다. 하나, 둘, 고작 벨리나. 아이고, 저 투구, 저 이상한 투구 속에 예쁜 얼굴이 있었네요. 예쁜진 모르겠네요. 사실 잘 보면 예뻐 보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댕광 토비르 대머리네요. 동족이어도 가차 없죠? 저 자라나라! 얘좀 물어봐! 저 군대네, 120명짜리? 자라나라를 물겠다고? 오! 이게 뭔 일이야! 아니, 2명 남았네? 귀신같이 도와줍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자, 갑시다. 또 50m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군요. 위치 좋다. 근데 스터지아는 병질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좋으면은 너무 세다. 방패를 이렇게 잘 막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와, 기병 진짜 많다. 아니, 스터지아가 노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병이랑 궁병이 되게 많아요. 병질이 좋으니까 꽤 센데요? 이름은 도바라고 하네. 하나. 하나. 괜히 우리 동료 건드렸다가 잡혔죠? 아르타문드. 여기 있는 거는 붉은색인데 여긴 파랑색이네요. 어찌됐건 사용. 댕겅! 와, 이제 다 마이너스 100이다. 세계적인 비호감이 됐어. 스바나 뭐야? 봐주겠어. 뭐야? 스터지아가 요리기 이끄는 게 바르체그를 바르체그? 그럴 병사가 있단 말이야? 빨리 먹어서 처형해야겠네요. 다 100명씩 데리고 있네? 왜 저렇게 질이 좋아? 오, 싸우고 있어. 달려드는 것 봐. 가자! 물어라! 그렇지. 몇 명이죠? 2000? 맛있겠는데.
우와, 어디까지 날라가? 뭐야? 기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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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은 건가? 한 마리가 나왔네? 와, 진짜 많다. 이게 700명이 다 나오는군요. 필드전 한 번 하는데. 와, 완전 싸먹고 있습니다. 추가가 나오면은 바로 잡아먹히는 수준의 물량 차네. 잡았나? 아싸. 네? 드라트카이? 하나. 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하나라고? 라나온. 처형. 댕겅. 진짜 많이 잡았다. 아, 이거 어떡하나. 포위하면서 불러야 되나 또? 또 500명! 600명! 온다, 온다, 온다. 좋아요. 이것도 잡아먹으면 되겠네요. 몇 명이죠? 8명. 이거 처형시키면은 바로 약해지겠다. 야, 기병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자, 보병 가주시고요. 상대 공병이 없으니까 방패벽을 할 필요도 없네요. 아, 근데 이거 좀 귀찮아졌다. 여기서 원거리 교환이나 해야겠다. 좋아, 좋아, 좋아. 기병이 붙기 전에 퇴각. 어, 좋아, 좋아. 야, 잘 쏘는구만. 자, 잘들 쏘고 계시나요? 아, 저기 기병 벌써 넘어왔네? 그렇지, 가라! 이거 상대 기병이 56마리가 나와서 병사를 잡아먹고 자동전투를 돌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라나? 100마리 잡았네. 아, 자동. 이러면은 포로를 어떻게.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족. 자, 타야스카. 일본인인가요? 타야스카 사망, 댕겅. 루다, 댕겅. 스베더른, 스베더른, 댕겅. 뭐 시바스키 이런 이름이 아니네요. 야차나. 동양 쪽 같기도 하고. 댕겅. 인갈테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분위기네요. 인갈테르 있어 보이건 뭐건 댕겅. 이거 뭐예요 여기 이거? 아, 좋아요. 제가 댕겅에서 저렇게 됐나 보네요. 포위 해제하자. 많이 죽였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영주가? 땅도 별로 없으면서. 어디보자. 스터지아. 스터지아에 속한 가문들이 있죠. 아, 맞나보네. 셋 죽어있고 셋 죽어있고. 많이 안 죽었나본데요? 하나 죽어있고 둘 죽어있고 둘 죽어있고. 스바나 가문은 거의 개멸. 6티어 가문인데. 자, 어디 좀 볼게. 이렇게 괴롭혔는데 아직도 우리랑 싸우고 싶나? 아직도 싸우고 싶네. 2400대 만명입니다. 이거 그냥 도도 알아서 잡겠는데요. 제병사를 빼도 만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원없이 처형했고 제국도 하나 보내줬기 때문에 스터지아는 이렇게 둘러놓으면 제 생각에 못 덤빌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나라가 약했는데 영주도 많이 죽었으니까 저쪽 북부제국 제일 강한 북부제국도 이제 서부제국 북부제국이래 왜 자꾸 서부제국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에 붙으면 더 약해져 있겠죠. 라가이아 여왕님 나라는 뭐 제가 싸운 적도 없는데 바타니안 싸운 적이 없는데 벌써 많이 가고 있어요. 좀 불안한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덤빈 이 모래마을이랑 쿠자이트 불안한데 뭐 그래도 제 이제 메인 퀘스트인 제국 제거하기 벌써 하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바!